갑자기 계절의 시계가 겨울로 온 듯합니다. 오늘은 찬바람이 불며 초겨울 추위가 느껴지겠는데요. 중부와 경북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지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풍이 계속되겠고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동부, 경북 북부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 기온이 어제 아침보다 10도 내외로 크게 떨어지며 추운 아침인데요. 한낮 기온도 중부지방은 10도 내외, 또 남부지방은 10에서 17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불며 체감상 초겨울 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해안 지역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 지역에서 순간풍속 15에서 20m 내외로 강하게 불겠으니 각종 시설물 안전사고와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서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초겨울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웨더뉴스 웹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